방과사회상이 전 세계에 완영으로 남아있는 게 한 70여 점 됩니다. 그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 점은 거의 최고 가장 높은 탑 정점에 있는 방과사회상이고요. 이것은 뭐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이지만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릴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